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서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통 이제 그 초대 교회들이 보면 전부 다 돼. 우리는 꿈의 교회, 뭐 목포의 사랑의 교회, 열린 교회 이런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는 교회 이름을 거의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이렇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했죠. 아마 목포에도 처음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는 목포 교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또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각가지 이런 이제 이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 세워진 이 교회는 셀루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만든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 상업이 매우 발달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여기는 비단, 옷감을 만드는 산업인 모직과 염색을 하는 그런 상업이 발달된 그런 곳이고 또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하려면 그 협동조합에 소속이 되어야만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누가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계속 성령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자꾸 막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그것을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자꾸 또 여기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쪽으로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했는데 또 그게 막히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힌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이제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딱 보이는데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막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가서 첫 그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첫 번째 복음 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 사업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주 장사인 루디아가 예수님을 그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이제 모습 항상 이 일곱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주님이 나는 뭐 이렇다 꼭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느시느니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는 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여러분 어때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눈이 이글이글하고 막 굉장한 그런 예리한 통찰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발이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건 이건 어떻게? 주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딱 한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두아디라라는 데는 뭐가 있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 이 아폴로 신이 무슨 신이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무조건 뭐냐면은 온 도시가, 이 도시는 전부 다 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이 뭡니까? 태양의 날이잖아요. 썬데이. 그래서 이날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아폴로 신전,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우스의 아들인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 태양신에게 가서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역에 변제하면서 아니야,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들은 달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고 이렇게 하죠. 또 뭐 별을 섬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그 어떤 게 사람들의 내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 여기서 살려면 아폴로 신전에 가서 그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태양을 만드신 그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교회에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제 칭찬이 나와요. 그 칭찬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 주님의 칭찬이 나오거든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열심히 사업을 했어. 무슨 돈 버는 그런 자주장사 이런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 전도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 등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업,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사업,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업,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단들은 있잖아요. 우리 이 복음적인 교회들, 올바른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림센터를 이제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키워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또 영혼 구원하는 전도사업, 열방의 복음을 여는 선교사업,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사업, 이런 걸 교회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단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뭐라냐면 돈 버는 사업을 주로 이단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전도관, 이 전도관의 박태성이 보면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번. 통일교회도 막 기업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은 구원파, 유병헌이 지난번에 그 사건이 터졌던 구원파, 거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강유람선을 비롯해서 사모트레이딩 많은 그런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또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가 막 자기 테이프, CD 뭐 등등 여러 가지 팔아가지고 많이 돈을 이렇게 자기가 챙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런 어떤 돈을 버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걸 하다 보면 진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그런 데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지 세상의 어떤 기업과 같이 돈 버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만본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안드로교회는 굉장히 이런 주님께 칭찬받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이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내 사업과 뭐를? 사랑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이며 또한 선교의 공동체예요. 아, 이 교회가 뭔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뭐 굉장히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다 모든 거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굉장히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언제 우리가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사랑을 받을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또 칭찬받는 게 뭐였어요? 뭐예요? 믿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 신앙생활인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신앙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랑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신앙의 꽃을 피우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밖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뭘 보고 축복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런데 이 두아디로 교회 성도들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넘치고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 그러니 주님께 칭찬받죠. 또 이 두아디로 교회 칭찬은 뭐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섬김.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이제 이게 뭐랄까, 우리의 모든 이게 바뀌어야 돼, 생각이.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뭐 하나요? 섬기러 오고 다른 사람의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 큰 자냐?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자라고.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더 낮아지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소외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교회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섬길 줄을 모르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나눠주고 베풀라고 주신 건데,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니?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막 섬기면서 막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야, 사업도 열심히 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이 넘쳐, 믿음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니? 이 교회는 그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막 이런 섬기는 일을 해.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또 칭찬받은 게 뭐예요? 인내. 인내가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이 빨리 안 와도 뭐를 해야 됩니까? 인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도 그걸 참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해야 돼. 고난이 올 때도 인내를 해야 돼. 축복이 더디어도 어떻게 돼요? 인내를 해야 돼. 근데 성질을 급한 사람들은 인내 잘 못해요. 예. 전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막 가서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선물도 주고 하면서 계속 전도한대. 아유, 진짜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인내 못하면 어떻게 돼? 에이,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싹 이름 지워버려. 뭐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네만 손해지. 네가 지옥 가니까 손해지. 내가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우리가 뭐든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축복이 더디어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돼도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 더디어도 계속 인내하고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인내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에 다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도시에서 일을 하려면 어때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제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럼 뭐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성도들이 거기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걸 하냐면은 일요일 날은 뭐로 어디 오라고? 아폴로 신전에 와서 아폴로의 신, 태양신에게 절을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기 위해서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직장이요. 그 주 뭐 그런 행사를 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상 내가 그게 할 수 없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리고 좋은 직장을 버려야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따라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다 이걸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뭐라고요?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죠.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은 막 첫사랑이 불타. 그럼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열릴 사람이면 더 해야 되는데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식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봉사 더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어떤 수고하는 그런 일에서 좀 빠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좀 빠질까? 일을 좀 적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회개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나중 행위가 더 많도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더 열심히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깨만 들어가지고 요령만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책망받아요. 이렇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여섯 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이제 편지를 주님이 보낼 때 보면 칭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책망이 나와, 책망. 그게 책망이 이제 어떤 책망이냐. 거기 이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여기 보면 책망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아디라의 교회가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자칭 나는 선지자의 예언자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도 안 했는데 지가 선지자라고, 지가 예언자라고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그거는 절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가 그냥 하나님 종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특히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야. 자기가 예언자라면 선지자는 말은.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가 용납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용납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받아들였어.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를 했냐? 그럼 내 종들을 가르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그런 그것으로 가르쳐가지고 꿰어서 꼬이 그들을 꿰는 거예요. 꿰가지고 뭘 했어요?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섯 가지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는 예언자라고 했죠. 선지자란 말은 이세벨을 용납했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용납해. 그런데 이세벨이 뭐냐면 주의 종들 목사 이런 사람들을 꾀했어. 꾀어가지고 행음을 하게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대. 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야 돼. 이게 집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이 천국지옥 간증을 천국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임아무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이제 천국지옥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또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기도한데 하나님이 꿈의 교회 자기를 데려다 부흥회를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그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주님이 막 화를 엄청나게 내가지고 자기를 데려다 집회를 안 한다고 막 엄청 막 하여튼 이웃의 목사한테 화를 내가지고 막 엄청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래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꿈의 교회 집회를 하면은 꿈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저한테 주님이 계시를 줄 건데 왜 목사님한테 주셨을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죠. 어이가 없어요. 아, 막 굉장히 저를 아주 자기는 하늘이고 나는 땅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런 사기꾼들은 앞으로 절대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기 못 치게 해주세요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맨날 신문에 집회 일정이 막 나왔거든요. 그 뒤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제가 이제 어젠가 또 누구하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인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또 거짓 선지 아니었던 사람이 변질된 경우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막 그 아프리카는 이런 막 신유나 이런 축사 이런 사역이 강하게 많이 그 사역자들이 나타나는데 막 서울에서 잠실체육관 이런 데 빌려가지고 막 집회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막 그 신유 은사나 이런 게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그 수천 명, 몇만 명 모인데 그 돈을 있잖아요. 싹 다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그리고 호텔로 뭐 관심 있는 사람 다 오라게 하고 자기 계좌에다 다 돈 보내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게 주최 측에서 분별을 못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근데 이 두아지로 교회가 뭐예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못하고 자칭 여선자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이게 돌아서 가르쳐가지고 주의 종들부터 다 거기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 행음해도 상관없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행음해도 구원받은 거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우상의 재물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이세벨을 너무 신령하게 봐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부터 다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행음하게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볼 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너무 어떤 사람을 신령하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완벽한 게, 제가 보면 지금 막 미국에서 뭐 어떤 여자 목사님 뭐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하면 천국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모세를 만나고 뭐 사도 요한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책을 막 시리즈로 쫙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그분 좀 이제 저희 교회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교회니까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면 어쩌냐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야,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뭐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런 시리즈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이제 딱 몇 권을 갖다 이렇게 봐봤어요. 보니까는요 성경 해석이 엉망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막 맨날 기도만 하면 지금도 막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온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 안 하고 다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두아지르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때 이제 주의종을 부른 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떤 그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수녀님이 계셨어요. 이 금식도 많이 하고 밤새워서 기도를 하면서 막 신령한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요. 근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여름에 무슨 그 집회를 하니까 남해인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딱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인이 잘못했다는 거 지옥에 영혼이 두겠느냐.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 바로 보따리 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따리 쌓았고 빠이빠이 하고 와버렸어요. 왜? 그때 제가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아끼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한 것보다 더 아꼈는가 몰라. 좀 그분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이제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잘 키워놓으면은 그 한국 교회 그래도 좀 뭔가 일을 하겠다 이분들이 그런 걸 이제 저한테 내비치는 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좀 기도를 막 수도원에서 기도도 엄청나게 해주고 이러죠. 엄청나게 밤새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보세요. 아니 그분들이 나를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나를 좋게 생각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잘못된 교리야. 기독교의 근본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서 뭐 오리겐에스가 어쩌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교부가 있었거든. 그런 얘기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인데 오리겐이 어쩌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끊어버렸어. 그런데 그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한테 많이 미혹돼가지고 가서 그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이 바로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행음이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의 종들을 꼬여가지고 행음하겠는데 우리가 음행이라고 행음이라고 이건 육적인 음행,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행음이라고 해. 그다음에 영적인 행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영적인 이걸 음행, 행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가 행음을 하게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그리고 다른 신 성기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맺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와 처음 행위와 나중에 굉장히 열심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일곱 교회로 나누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를 에베소 교회 이제 일곱 교회 시대로 이걸 나누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무슨 교회?
박해 시대 교회 생각납니까? 하여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다. 표정이 딱 그런 좀 표정이어가지고 진짜 반응이 없으니까 난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드는데, 아니 좀 반응이 좀 있어야죠. 반응이 전혀, 저거 어디서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목사님이 작년에 은재 예배 때 저 한 설교 오늘 또 한다. 아,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에게 제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다가 몇년 몇월 며칠 날 이호선 목사가 뭔 설교 했다고 해가지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지 말아요.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오늘 설교한 거 있잖아요. 요약을 딱 해갖고 해서 아예 거기에다 다 붙여놔. 그래가지고 오늘 이호선 목사가 그 본문을 딱 해가지고 설교하면 작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거 본문 가지고 뭔 설교 했는데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해야 돼.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건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에서 버.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국교시대 교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그런 에서퍼. 오늘 뭐예요?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은 종교 암흑시대 있죠. 기독교의 암흑시대를 상징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암흑시대. 그러면 이걸 뭐냐면은 이 암흑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AD 600년부터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때까지 약 1200년 동안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 암흑기라, 1000년 동안 이 정도 기간을 이렇게 그 종교 암흑기라 이렇게 말해요. 1000년 기간을.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왜 한번 잘 기억해요?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암흑기 왔냐? 그러면은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잘 못. 우리는 다 집에 가면 성경이 얼마나 여러 권 있는지 몰라? 저도 뭐 있죠? 옛날에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표준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뭐 킹제임스 성경, 공동 번역, 또 뭐 영어 뭐 성경 뭐 등등 해야 성경이 여러 권 있죠? 근데, 보통 다 한두 권은 있을 거예요, 집에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떻게 했냐?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 못해. AD 60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할 때까지 어떻게 해? 강단에 가면 딱 성경이 한 권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이 성경을 자물쇠로 채워놓고 이 성경이 뭐로 되냐? 그리스어이죠, 그리스. 헬라어. 헬라어로 됐어. 그럼 유대인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성경을 여러분은 헬라어 모르는데 헬라어로 읽어. 그리고 설교를 목사님이 뭐로 해? 그리스 헬라어로 해. 그러면은 성경 읽은 것 들어도 모르고 설교도 헬라어로 하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무슨 설교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종교 암흑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흑암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러고 이 성경 시대도 보면 그래요. 구약 시대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백성들이 어둠에 빠졌어. 열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 막 이래가지고 말씀을 못 읽을 때 그때 어떻게 돼? 다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라기 선지자 때도 그때부터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흑암 속에 방황했어요. 왜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모르는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해줬다 하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해가지고 다 게임에 빠져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어둠 영적인 어둠에 빠지려면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성경을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둠 속에 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근데 이 여자 이 여선지자 이걸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 그거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어 십자가 긋고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만 다 거의 다 막 그러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일곱 교회 보는 편지에 보면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굉장한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런 결과. 그리고 귀신이 틈타 우상의 제물 먹으면 제사 음식 이런 거 시제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예요? 뭐예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에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까?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범사들 강건하기로 원하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 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 이거 먹지 말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먹잖아요. 아, 좀 근데 제발 저하고 어디 제가 밥 먹으라고 우리 사역자 요즘은 좀 괜찮은데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뭐가 많이 나와요? 선지국이 많이 나와. 선지국 드시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 98년 제가 7월 24일 하늘 열리고 나서 성령 음성을 듣고 이거 먹지 말아라 한 걸 깨닫는 다음 그 전에는 제가 선지국 이거 먹어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먹어. 근데 그냥 내 입이 두든지 하지 꼭 가져가시오. 우리는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저기 하면 그거 굉장히 좀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 이게. 저랑 가면은 근데 여러분 피를 먹는 거 선지 이건 피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선지국 먹으면 안 돼. 무슨 피든지 뭐 우리가 막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슴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갖다가 막 받아서 마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목매어 죽인 거. 예전에 제가 여름 되면 복날이 되면 집사님들 어디 가자고요?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제 대를. 그래가지고 가서 그거 먹었네. 또 금식 안 오면 우리 장모님이 몸보신 한다고 저 보신탕을 끓여서 이제 주시고.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영성이란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개고기를 먹었더니 기도하는데 개가 왔다 갔다 막 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뒤에부터 이제 개고기 안 먹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또 사삭스럽게 좀 그런다 했는데 아니 제가 98년도에 제가 하나님 딱 만났잖아요. 그래 너 어떻게 돼? 다른 성도들은 괜찮은데 여러분 어때? 목회자는 먹지 말아라 그래요. 왜? 걔가 굉장히 그 심성이 싸납고 정욕적이고 사람을 해하는 이런 그런 어떤 것을 목회자로서 먹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좋아하던 보신탕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 보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 총회가 열려가지고 사도와 거기 있는 죄종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음행을 멀리하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 자칭 지가 선지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는 것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부터 다 꼬임에 넘어가지고 이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뭐냐면은 이 여자 선지자를 원래 제가 볼 때는 이 여자 선지자 이름이 이세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이세벨이 보면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선민은 선민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요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을 잘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겠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절대 안 된다.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팔레스타인은 멍에 하나 가지고 소 두 마리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멍에를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면 제대로 쟁길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말씀 모르는 사람들 어때? 야, 뭐 그 집에 네가 선교사로 가서 그 집 구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성경을 풀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 근데 이 아합이 어떻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때? 자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골라가지고 이 왕비를 이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엣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이게.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그 여자를,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를 미모에 반해가지고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을 꼬셔가지고 있잖아요. 꿰어가지고 어때?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버리고,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가서 가르쳐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 신 숭배하면 꼭 거기서 끝날 때 뭐냐면은 그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미인들인데 거기서 축제를 하고 나중에 꼭 성관계를 맺어. 이게 뭐냐면 그 종교 행사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여자 이세벨이 왕비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 자칭 선자는 이세벨이 구약의 이세벨 왕비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세워서 백성을 가르쳐가지고 아, 행음해도 상관없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짓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를 비롯해서 진짜 참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 죽이려고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여선지자 이세벨, 이 여자를 진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이세벨하고 똑같은 짓 하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용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용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잖아요. 비진리도 사랑이 많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아니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이단이 오면 뭐 하라겠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저기 인사도 하지 말고 문 밖에 들이지 말아야지, 문 안에.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고 뭐 신천지 가고 이것들이 가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매몰차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계속 들어와서 이걸 막 거기서 그 사람들 하는 말 다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용납받아가는 여러분이었더니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 말아 했잖아요. 제대로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그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완전 이런 잘못된 세상에 이런 바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성적인 것을 죄를 죄로 여깁니까? 죄로 여기질 않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주교에 보세요. 우상에 제사 지내고 우상에 제물 먹고 다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한테 이게. 그런데 계신 것도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저렇게 칭찬받았으면서도 저걸 용납해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고 남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공부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철저히 분별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게 하나님 볼 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막 다니는 거 성경도 안 읽고 뭐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제사 지내고 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우상의 제물 먹고 이런 음행을 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준 교회가 드물어. 지금은 여러분이 수요일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만 오지 말고 아 자기는 이거 괜찮은 줄 알고 우상의 제물 먹었는데 나중에 가볼까 여러분 어떻게 돼? 생명책에 이름 다 지워져 있네. 다음 주 수요일날 어떤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가 사대교에 나와요. 근데 우상의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었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이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늘날 혼합주의 잘못된 이런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자기가 구원받은 지금 줄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체 이름이 없다니까. 네, 여러분만 오지 말고 다 좀 와서 3일 밤에 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셀린더님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만 듣지 말고 여러분 세론들을 다 오라게 해야 돼. 제가 이거 주일날 이거를 막 초신자들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네. 너무 지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고 그걸 용납해가지고 게임 받아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도 주님은 어땠는가 보세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뭘 기회를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아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몰라.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 이런 음행을 하고 우상에 재물 먹고 이런데도 주님이 뭐 할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줬대.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긍휼이 크신지 몰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있잖아요. 심판해 본다면 여기 아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바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징계 받고 환난에 던져지고 멸망을 하고 이런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뭘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첫 번째 그 관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 두안드로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뭘 안 했어요? 다시 봐, 21절. 자, 21절부터 계속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야,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침상.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가지고 침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하는 자들이 회개할 기회 이런 걸 줬는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나중에 징계를 하고 심판하는데 된 질병으로 쳐가지고 침상에서 이제 거기서 침상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또 많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큰 환란. 그것도 그냥 환란이 큰 환란. 그러니까 그 삶에 엄청난 삶의 그런 환란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뭐 가정이 깨지고 무슨 문제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할 해결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을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대. 이런 죄를 해결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른 자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뭐라고요? 갚아준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겠냐? 침상에 질병으로 치고 큰 환란에 던지고 너희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24절 5절 권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근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했죠.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종들을 깨워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교훈을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절대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주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거는 하나님만 우리가 한 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의 재물 먹어서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돼 하면서 이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계속 너희에게 이거 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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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걸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여러분 좀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건 그거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뭐냐면은 어떤 애언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애언. 애언이나 환상이나 뭐 계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이 너무 이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은 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맨날 어디 가서 애언 기도나 받으려고 무슨 환상이나 계시나 막 어떤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앙이 병들고 잘못돼. 제가 이제 목회를 30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거 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때로는 환상이 열리고 계시도 임하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맨날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이 잘못돼. 그래가지고 맨날 아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쫓아다니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막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건강한 신앙이 안 되고 나중에 반드시 병들게 되고 잘못된 길로 미혹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여선지자 자칭 지가 선지자라고 나타나가지고 애언하고 환상하고 계시를 보고 음성 든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 왜? 아니 요셉 목사가 98년 7월 24일 하늘 열려가지고 애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저기 음성을 듣고 영분별하고 다 하는데 뭐 달라. 그런데도 우리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런 사람들 있어. 신앙이 다 병들어. 여러분 대부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영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집사님 여집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목회를 하는 기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걸 하려면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영성에 대한 깊은 공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반드시 신앙이 병들고 잘못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을 했는데 이거 안 하면은요 반드시 병들어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때요? 누가 손해나 봐.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이제 오늘 뭐 한데 이제 중요한 말씀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했는데 자 항상 이 일곱 교회 보낸 서신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가 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약속 주신 약속이 나와. 어떤 뭐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뭐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요? 권세를 준다 이제.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뭐를 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신다.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다겠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세상 달콤한 유혹 얼마나 좋아요. 봐요. 야 너희들 행음해도 상관없고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고 우상 숭배해도 상관없고 천국한 이런 것에 넘어가지고 하면은 멸망이로 가. 이런 달콤한 세상에 어떤 거짓 선지자를 나타나서 유혹하고 여러분 타락시키고 멸망이 이렇게 해도 절대 여러분 여기 넘어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다음에 철장 가지고 다스린다 했죠.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새벽 별을 주리라. 예, 새벽별은 이제 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거길 그런 새벽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어떤 때 해, 예, 뭐 이제 태양이라고 이 해를 그냥 저 하늘에 있는 해를 의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겠죠. 네, 여러분들 새벽별 밤에 컴컴한 밤 이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새벽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벽별은 보면 여러분 보시죠. 새벽별 딱 보면 굉장히 찬란하잖아요.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둡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고 다 이긴 사람들은 저 새벽에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되리라는 그 영광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하늘에 뭐처럼 빛난다? 별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기를 원합니까? 왕노릇이 아니라 저 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 절대 우리는 저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저기서 어둠 가운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저 이를 갈며 슬피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로 돼야 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 여기 주목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거를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막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도 자기가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길로 가도 옳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처음보다 더 내 행위가 많도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와 더 열심히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었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